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또 축구 소식이 쌓여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손흥민 선수 PFA 리그 베스트 11 영상을 새벽에 찍었을 때 그때 거의 동시에 올라왔었던 게 콘테와 토트넘 사실상 이 회담 결렬 네.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그거를 좀 정리를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소식들을 일단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더선에서 일단 상황을 정리해줬는데 콘테 감독은 토트넘 부임 조건으로 연봉 1500만 파운드 이적 자금으로는 1억 파운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레비 회장은 콘테 요구가 부담스럽고 여기에 더해서 콘테가 어린 선수의 육성을 좀 꺼려할 거라는 판단 때문에 네. 예, 콘테 성향 자체를 굉장히 우려했다고 그래요. 아하. 결국 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둘 간의 이 협상은 결렬이 되고 만 거죠. 저희가 뒤에 다른 언론사들의 이야기도 종합을 하겠습니다만 디테일한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네. 뭐 그리고 특히나 더선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을 수가 없지만 이 뒤에 우리가 말씀드릴 여러 기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봤을 때 어쨌든 콘테의 요구 조건과 그 다음에 레비가 들어줄 수 있는 것 간의 어떤 간극이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서 결국에는 조금 이렇게 되지 않았나 라는 게 대다수의 중론입니다. 아무래도 더선 보도에서 가장 금액을 좀 구체적으로 다뤄줘가지고 그래서 일단 인용을 해왔고 결국 이제 BBC와 가디언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걸 종합을 해보면 연봉은 솔직히 그렇다 칩니다. 왜냐하면 뭐 무리뉴도 일단 비슷한 금액을 받아서 제가 보기엔 연봉이 큰 문제가 되진 않았을 수 있을 거라고 1500만 파운드면 얼추 2천만 유로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보기에 이거는 뭐 오케이. 왜냐하면 콘테와 딜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연봉 수준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은 나는 레비가 알았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무리뉴 때도 어쨌든 고주급을 주긴 했었고 그치. 그래서 연봉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역시나 콘테가 요구한 이적 자금에서 레비가 한 발 뺀 게 가장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BBC에서는 콘테는 즉시 전력감 영입을 원했다. 그러나 레비는 포체티노처럼 어린 선수를 육성하고 저비용 고효율을 원했다. 저는 레비의 태도가 요즘은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는 챔피언스리그급 리빌딩을 위해서 투자가 선행이 되어야지 네. 그만큼의 어떤 리빌딩의 성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레비의 판단은 여전히 포체티노 때의 어떤 성공 과정을 또 밟아나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는 나온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추측 내지는 그냥 해석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의 상황이 한 10년 전으로 간다 칩시다. 그러면 나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이 돈을 풀어내는 팀들의 어떤 그 수준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모든 클럽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비용, 고효율 그리고 약간의 어떤 그런 걸로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프리미어리그는 유럽 전체에서 가장 많은 돈이 쏠리는 리그고 그리고 이미 전력을 갖추고 있는 팀들 아니 당장 이번 시즌만 봅시다. 토트넘 위에 있는 팀들이 6팀이에요. 맨시티, 맨유, 리버풀, 첼시 여기는 원래도 강호들이었고 네. 거기에다가 레스터나 웨스트햄 같은 팀도 강력하고 그리고 어쨌든 바로 밑에 있는 아스날도 북런던 라이벌이기도 하고 여기도 이제 뭘 하겠다고 이제 뭐 나오는 어떤 결과와 별개로 계속 왔다 갔다 갔다 하는 팀이고 이제 에버튼도 돈을 쓰고 이러면 확실하게 본인들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확률은 뭔 줄 알아요? 뭐죠? 돈 쓰는 거야. 아, 그쵸. 돈 쓰는 게 제일 가능성이 높게 나와. 물론 리스크가 따르겠지만 돈을 적게 쓰고 큰 어떤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언제나 모험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결국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아스톤빌라도 돈 푼다 그러고 실제로 지금 영입이 아주 화려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울브스로 새 감독 선임하고 나름대로 주축들 뭐 아다마 트라우레라든지 네베스 중에 한 명을 팔아서 여기서 충당되는 이적 자금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프리미어리그는 다른 리그들하고 다르게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팀들도 이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결국 이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돈을 쏟아보면서 정말 순위권의 경쟁이 굉장히 혼탁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리그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재정적인 경쟁에서 토트넘이 계속 한 발짝 물러나는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너무 자연스럽게 경쟁해서 미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완전히 예상하기 어려웠다기보다는 그 얘기를 했어요. 콘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찬우형이랑도 영상을 찍었지만 콘테는 기본적으로 이적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레이비랑 이게 맞을까 했는데 어쩌면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그냥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일단 콘테하고는 정말 최종적으로 결렬이 난 것 같아요. 네. 뭐 일각에서는 특히 뭐 가제타 델 로스포르트에서는 콘테가 아직 토트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레비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뭔가 소식을 전하긴 했지만 맞아, 일부에서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으나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대부분 가디언도 그렇고 BBC도 그렇고 더선도 그렇고 이적 자금 듣자마자 레비가 아주 화들짝 놀라서 결국은 난색을 표했다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줄을 지어서 나오고 있는데 흘러가는 분위기로는 레비는 결국 콘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고이드가 전한 바에 따르면 콘테 측에서는 토트넘과의 협상이 예상보다 빨리 결렬되어 당황했다고 한다. 이제 콘테와 포체티노는 토트넘 감독이 될 가능성이 없어졌다. 나도 그러니까 성향이 좀 안 맞는 사람이 아닌가. 네. 고이드가 이제 추가적으로 다룬 내용을 보면 포체티노는 정말 토트넘에 돌아가는 걸 원했는데 성격상 파리가 붙잡고 있는데 여기에 공개적으로 나 나가고 싶다라고 의사를 공격적으로 표명한 인물이 아닐 뿐더러 파리 생제르맹이 어쨌든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포체티노도 나갈 일이 없어진 거죠. 콘테는 레비가 아무리 봐도 요구를 들어줄 일이 없을 거기 때문에 제가 방금 얘기한 건 콘테와 관련된 얘기고 포체티노는 여러 가지로 그냥 좀 어쨌든 파리 생제르맹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무적이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고이드가 말한 내용이 사실상 맞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 이적 자금 충당에 있어서 레비의 선택이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실제로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은 레비라기보다는 조 루이스입니다. 그렇죠. 애니그룹의 조 루이스의 어떤 그 이 큰 그게 모기업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레비 회장은 운영을 해가는 스타일인데 그게 맞는 거지 결국에는 서로 뭔가 돈을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그러기보다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자는 것이 레비 회장의 어떤 그리고 조 루이스 회장의 조 루이스이지 이 사람이 실질적인 어떤 구단주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이 이적 시장에서의 플랜이 과연 지금 팬들의 높아진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토트넘이 지금 완성된 팀이라기보다는 많이 보강을 해야 되는 팀인데 그것도 어려워 보이고 그쵸. 나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케인! 케인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든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콘테 같은 감독을 잡지 못하면 물론 나는 여전히 케인이 잔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나가기가 어렵거든. 여러 가지 상황이 기간도 좀 많이 남아있고 근데 콘테도 만약에 또 이런 식으로 나가리가 된다고 그러면 케인 입장에서는 더욱더 나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저는 다 떠나서 레비의 행보 자체가 최근에 요즘 좀 아쉬움이 있는데 감독 선임이 일단 늦어지고 있는 것부터 다양하게 지금 있거든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이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주축 선수들에게 구단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장 레비의 선택에 따라서 과연 토트넘이 지금 챔스권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리빌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의문이 남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레비가 지금 보도에 나온 바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어떤 과정만 그려나간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루트로는 토트넘의 리빌딩은 정말 막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당장 트로피가 필요한 주축 선수들, 주전 선수들한테 실망을 안길만한 결정이 아니었나. 그렇지. 예. 네. 당장 토트넘이 보여줘야 되는 건 구단의 비전과 매력인데 손흥민과 케인을 예로 들었을 때 레비가 지속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조루이스도 돈을 풀지 않고 이러한 구단의 행보에 대해서 이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거나 기대를 해볼 만한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쉬움이 좀 큰 상황이 됐고 두 번째는 저는 레비의 감독 선임 행보도 앞뒤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콘테가 사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이걸 몰랐겠냐고. 몰랐으면 안 되는 거고. 콘테 스타일이 여태까지 쭉 그래왔는데 이적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떨 때는 좀 팬들 입장에서도 아, 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짜증스러운 태도를 나타낼 정도로 되게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인데. 네. 일단 당장 콘테의 경우는 레비가 원한다고 하는 어린 선수 육성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과는 너무나도 좀 거리가 있어요. 괴가 달리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콘테하고 굳이 접촉을 이럴 거면 할 필요가 있었냐. 어차피 결과가 뻔히 보였는데 그래서 일단 콘테와
접촉을 하게 된 것도 레비의 행보가 그렇게 앞뒤가 맞는 구실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아쉽다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저는 콘테하고 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아쉬운 이유가 지금 이미 일파만파 다 퍼졌잖아요. 콘테하고 토트넘이 결렬이 됐다고. 그렇지. 이러면 차기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애로사항이 생길 거라고. 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차기 감독들 중에서 레비가 접촉을 한다고 봤을 때 얘네들 원래 콘테 노리더니 콘테랑 파하당하니까 바로 나한테 오네? 당장 탑급 감독들이 이거를 되게 만족스럽게 바라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원래 뭐 이적 딜이라는 게 이렇게 갔다가 또 다음 타겟으로 가고 그러는 거니까 그건 그렇다 치는데, 만천하에 공개 아니야. 공개한 거 아니에요. 아, 얘네들은 적당한 정도 수준의 이적료를 주면서 일정 이상을 원하는구나. 물론 거기에 맞는 감독도 있겠으나 그걸 보고서 아, 나 저기랑 안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감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이것도 그냥 우리 생각인데 썩 그림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제가 보기에 이 부분도 큰 것 같아요. 결국 토트넘이 지금 갖고 있는 약점들, 굳이 공개하지 않아야 될 비전들만 공개된 셈이 됐고. 그렇지. 굳이 콘테와 접촉을 하면서 시간만 더 지연이 됐고 여기에 더해서 콘테 다음에 후보군에 오르게 될 감독들은 약간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 그래서 이들이 토트넘에 탐탁치 않게 여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감독 선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거죠. 이러면서 지금도 토트넘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스쿼드 정리해야 되고 그래. 보강도 해야 되는데 파라티치가 곧 오피셜이 뜬다고 하지만 맞아요. 감독 없이 파라티치만으로 뭔가 진행하는 그건 또 얘기가 다르지. 그건 얘기가 다른 거죠. 물론 결국에 이제 좀 있으면 유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정상적으로 계속 훈련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감독은 빠르게 선임될수록 좋은 거거든요. 물론 제대로 된 감독이라는 전제 아래. 네. 근데 너무 좀 답답하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레비의 행보가 지금 너무 아쉬운 상황이고, 요즘 보니까 히첸 네, 파라티치가 온다라는 걸 미리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런 얘기들 좀 있어요. 골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죠. 네, 그래서 골드가 풀었던 정보를 보니까 지금 토트넘 구단 내부에서는 히첸에게 이렇게 영향력이 줄어드는 어떤 과정 자체가 내부에서는 되게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가득하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히첸이 내부적으로는 꽤 많은 어떤 신망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토트넘이 파라티치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잡음이 좀 있는 듯한, 결국 분위기가 전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여기 얘기로 봤을 때는 조금 내부적인 뭔가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아까 얘기는 이거 외부적으로 봤을 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온다. 그쵸. 그럼 이러려면 빨리 어떻게든 감독 선임도 돼야 되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지부진하다. 그렇습니다. 터나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그게 또 쉽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일찍 접촉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네, 여러 가지로 좀 너무 시간이 늦어진 느낌이 있죠. 네, 어지러운 토트넘입니다. 네. 쿠키 영상 있습니다. 어떤가요? 주말간에 그 거의 이제 아다쇼가 예. 그 물반 고기반 이런 그 강에서 그냥 낚싯대 던지면 그냥 알아서 뭔가 딱 물려오는 아하. 느낌. 네. 본인이 고기인가요? 제가 고기인 거 같아요. 여기가 이제 낚싯대 던지고 여기서 야, 뭐 이거 그냥 올리면 뭐 사실 일부러 뭐 형처리를 많이 했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덕현이는 올림픽에 가 있고 제주도에 소집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주원이 형도 이제 딱 요때 휴가 타이밍이라 출연진이 우리 둘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재밌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형처리의 의지가 뭐 들어갔다기보다는 제작팀에서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다들 약간 경매처럼 제가 이명철 쓰겠습니다. 아니요, 접니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 뭐 빵빵빵 뭐 네. 달인 그다음에 죽음의 PK 그리고 비빔면 뭐 나오는 대로 예. 거의 주말 동안에 스페셜을 다 찍었습니다. 아, 달인 그거 진짜 맵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먹은 건 제 의지고. 아니, 그러니까 네. 저희가 너무 우리 적당하게 하자.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또 형철이가 막내잖아. 네. 그러니까 뭔가 조금 그 괴롭히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케찹 꺼내고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야. 이게 제 소원 중에 하나였어요. 이 컨셉으로 달인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 컨셉으로 뭔가 하나 해보고 그래, 싶었는데 그거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네. 아, 뭐 어쨌든 소원 성취한 거죠. 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뜨거운 성원을 보내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또 시도가 될 예정입니다. 네. 아다의 변신은 무죄? 약간 뭐 이런 아변무. 아변무. 절대 후다가 되지 못하는 이해는 다 변신이 가능하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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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반응이 뜨겁게 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